지금부터 툰타스틱 어플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탭을 이용해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툰타스틱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자, 툰타스틱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치라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선생님은 이미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숫자는 장면의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애니메이션은 세 장면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beginning, mid, end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하나의 스토리를 처음과 중간, 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시작 부분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Your story. 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을 넘어가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작성하게 될 배경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 잘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렇게 그 화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이런 배경을 이야기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에 등장시킬 등장인물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자, 선생님은 원숭이와 해적을 등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이 완성되었으면 여기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자, 스타트를 하기 전에 약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 화면에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탐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서 이렇게 하면 이 캐릭터가 움직이게 돼요. 자, 그리고 꾹 누르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입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볍게 누르면 이 캐릭터가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한번더 누르면 행동을 멈춥니다. 자, 이렇게 파악이 다 되었으면 녹화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사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자, 이렇게 본 장면이 마음에 들면 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서 음악을 넣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같은 장면에서 같은 캐릭터로 위치를 한번 이동시켜서 한번 해볼까요? 하이. 하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이. 하이. 자, 이렇게 세 장면을 다 완성을 시켰으면 여기 피니시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이 만든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해적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름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X를 누르고, 자, Expor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탭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업로드 해주도록 하세요.